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임미정입니다. 에이치에스에 대해서는 브랜드 콘텐츠 사업부에서 비솔루션 3팀으로 BTL 업무 영역, 이벤트 전시,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밖으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는 K장녀이자 결혼 3년 차인 신혼이고 DJ TB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BD라는 이름은 사실 업무상에서 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To be determined 뭐 또는 to be decided로 주간 업무라든지 뭐 업무 상황에서 약간 미정인 상황을 그렇게 칭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름이 미정이다 보니까 TV나 이런 걸 나오면 꼭 저를 떠올리곤 하셨는데요. 때마침 이제 저희 상무님께서 제가 이제 DJ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활동명을 이제 TBD로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이제 활동명을 TBD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장에서는 이 닉네임을 그대로 썼다가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뭐 DJ 라인업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TBD에 뭐 뒤에 EE를 붙여서, 이제 읽을 때는 이제 발음은 TBD로 이렇게 쓰게 되고, 아무튼 TBDEE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DJ를 지금 하게 된 지 총 3년 정도 됐고요. 취미로 이제 시작해서 아무래도 일하고 병행을 하면서 시험시험 배우면서 이제 한게 1년 반이고, 작년 이제 초부터는 실제 업장에서 이제 음악을 틀기 시작해서 활동한 지 1년 반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듣는 거를 뭐 다른 분들이 그렇듯 되게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늘 그렇듯 뭐 에픽하이, 뭐 다이나믹 듀오, 빈지노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힙합을 듣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클럽을 계속 가게 됐고, 이제 음악을 트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음악을 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야. Little bad boy did it. Been a long time since I had no feelings. Try not to smash on niggas. In and out of town in the back. 아, 어떤 클럽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클럽 추천 들어간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음악도 이제 재밌게 이제 배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음악 감독으로 있는 곳에서 한번 음악을 좀 틀어보는 게 어떻겠냐 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하게 됐는데요. 그 곳이 바로 라는 곳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사실 거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요. 워낙 정말 음악을 잘 트시는 DJ분들이 다양하게 정말 많이 있어서, 꼭 한번 와주시고 오실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뭐 따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라는 이제 노래로 뜨고 있는 그 아르마니 화이트라는 힙합 이제 뮤지션이 있어요. 그 뮤지션이 요즘 뭐 인스타나 틱톡에서 그의 음악으로 뭐 챌린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음악이랑, 저도 그 가수의 음색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플로우 같은 거를 되게 유익있게 듣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역시 뉴진스죠. DJing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뭔가 인싸들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MBTI가 I고요. 그리고 실제 DJ분들 중에도 I인 DJ분들, 그리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DJ분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 음악을 즐기고 좋아할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비추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DJing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거 하면 내가 멋져볼 것 같아. 뭔가 인싸가 될 것 같아. 그런 좀 단순한 접근으로는 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엔 재밌을 수 있지만, 뭐 공부도 그렇고 다른 취미들도 그렇고, 뭔가 고비의 순간이나 계단을 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걸 넘기 위해서는 좀 진지한 마음도 사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뭐 어떤 분야 그렇든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테이블 뮤직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질문을 이제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놓으면은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너무 DJ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자료들이 거의 막나가 돼 있어서, 유튜브로 DJing 하면 하나씩 보면서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미로 장점은 좀 음악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DJ 관련한 앱이 나와서 패드로도 사실 DJing을 할 수 있는 시대기는 하니까요. 그냥 즐기려는 목적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그렇게 해서 나 디제잉 좀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그런 음악과 관련한 취미든 뭐 다른 취미들처럼 돈이 이제 많이 들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돈이 든다는 통장이 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통장 안 괜찮습니다. 디제잉 장비가 이제 좀 보급형으로 된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 좀 최근에 이제 디제잉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실제 업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턴테이블 장비 두 대하고 믹서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딱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이걸 이렇게 샀다고 후배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중고차 하나 가격을 여기에 쏟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Can't kill me, I'm a bad bitch. I wanna do it like this. I wanna do it like this. Cause I'm working.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음악 모든 앱을 사랑을 합니다. 근데 돈만 들어서는 좋은 음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알고리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앱을 오히려 이제 하면서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는지 보는 것도 좋은 음악을 찾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바로 이제 트렌디하게 좀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특히 뭐 힙합이나 R&B 채널을 팔로우 해갖고 거기 나오는 이제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DJ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우파 이후로 이제 댄서들의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댄서들의 이제 인스타 채널도 되게 많습니다. 뭐 댄스 크루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셀렉하는 음악들도 정말 춤추기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클럽에서도 틀기 좋은 음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음악을 캐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샤잠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음악을 이제 따는 앱인데 저는 그냥 제 귀에 꽂히는 음악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샤잠을 킵니다. 심지어 애플워치에 이제 바로 가기 버튼으로 샤잠 앱이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GLT 편의점에서도 이거 음악 뭐지? 하고 궁금하면 바로 샤잠 앱을 틀어서 음악을 바로 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모든 귀를 열어놓고 음악을 좀 따려고 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네. 제가 사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디제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건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 제 삶은 회사 일, 집에서 눕기 또는 뭐 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이제 디깅하고 음악 이제 디제잉하기 사실 이걸로 좀 삶을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광고주 임원분께서 제 이름은 사실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저만 보면 DJ 하는 애다 이렇게 해서 저를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업무 좀 깊이 들어가자면 광고 회사의 일이 그리고 특히 또 BTL의 일이 그러니까 일 자체가 되게 변수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계속 해결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업무 상황을 처할 때마다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오히려 디제잉 하면서 좀 그런 데서 마음이 많이 좀 유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디제잉 하면서 어떻게 보면 DJ 업계에서는 정말 사실 뉴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었죠. 초반에는 막 되게 볼륨이 엄청 크게 나오는 그 공간 안에서 진짜 음악 갑자기 꺼버린 적도 있었고 그런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음악은 계속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아무렇지 않게 잘 넘어가는 것 들도 사실 DJ가 해결해야 될 그런 요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할 때 그래도 실수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지 뭐 아니면 이것도 결국 해결하면 될 문제니까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런 DJ로서의 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과 이렇게 견주어가면서 제 업무에도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철학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DJing 이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Music is my life. 이 음악은 제 삶이다. DJing도 곧 제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고도 너무 오그라드세요. 통장의 분야로 했을 때는 빵점이고요. 그리고 뭔가 인싸력? 그리고 뭔가 즐거운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음악을 재밌게 즐기고 싶다면? 당연히 5점이고 내가 왠지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아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그런 삶을 가지고 싶을 때도 5점입니다. 지금까지 HSED 취미알기에서 디제잉을 소개한 HSED 임미정 책임이자 DJ TBD였습니다. 제가 지금 술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오르가즘 밸리라는 곳이 5주년으로 기념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틀고
이제 데킬라를 주셔갖고 이제 하나 둘씩 먹기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다음날 집이더라고요. 술병에 아직도 그 잔여감이 남아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아직도 간이 해독이 안 된 것 같습니다.